BCK 25기 최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그 이 친구 눈방울이 똘망똘망하니 꼭 김지희 국장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. 아,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이야. 그러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 옛날 김 국장 생각나네. 몇 살이지? 27입니다. 이혜린 아나운서랑 같구만. 김 국장 딸은 여기 있는데 말이야. 최세영 씨 보고 딸이라고 하면 믿겠어. 그렇게 닮았나요? 그러고 보니 나랑 닮은 것도 같네. 얼굴만 닮지 말고 실력도 닮으라고.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이번 김주희가 만난 사람들 게스트가 좋던데요. 누군데? 한국인 입양아 출신으로 스웨덴 장관까지 된 에릭 요한손이에요.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국장님 방송에만 특별히 출연하기로 하셨어요. 섭외하기 힘드셨죠? 있는 인맥 없는 인맥 총 동원했지 뭐. 신입들 중에 한 명 뽑아서 보조 MC 시켜보는 거 어때요? 게스트도 좋은데. 대도로 여기서 보좌 MC였던 신입들은 죄다 잘 나갔잖아. 그 예린 씨도 신입 때 했었지? 네. 이번엔 최성인과 그 친구 시켜보는 게 어때요? 입양하라는 공통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. 그건 공평하지 못하죠. 저번처럼 제가 직접 테스트 봐서 뽑겠습니다.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? 천안에서 나 하나 잘 데 없을까봐.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? 뭘 어떻게 찾아요? 어머니 마지막 행선지가 뻔하지. 다음부터 이제 사라지시더라도 저 전화기 꺼놓지 마세요. 밤새 걱정했잖아요. 진사당 자리에 빌딩이 들어섰더라. 한 1년쯤 됐어요. 망하지만 않았어도 그 빌딩이 우리 거였을 텐데. 이러니 내가 세영이를 이뻐할래 이뻐할 수가 있어. 아니 그게 왜 또 세영이 탓이에요.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그 다음번에 천안 내려올 때 같이 안 올 거예요. 세영이 친부모가 걔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. 어제 김 원장이 말했잖아. 어떤 애를 찾는데 세영이 갔다고. 기왕에 내려왔는데 그거 알아보고 가자고. 그 확실한 것도 아니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알아보고 가. 세영이도 친부모 찾는다고 했잖아. 그 이제 막 취직해서 그 정신도 없을 텐데 그 당분간만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. 아,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. 일단 세영이 그 자리 좀 잡히면 제가 좀 알아볼게요. 그래놓고는 끝까지 모른 척 할 거면서. 아니에요. 저도 이번엔 저 친부모 찾는 거 도와줄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당분간만 얘기하지 말고 참아주세요. 네? 당분간이야? 예. 그러니까 저 애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요. 저 그만 내려가요 어머니. 저 동욱이 혼자 가기 보느라 힘든 것 같아요. 여보 나 가요. 괜찮으세요? 진사당 자리에 들어선 빌딩의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면 이 다리에 힘이 그냥 쭉쭉쭉쭉 풀려. 해마다 신입들 중에 한 명을 뽑아 김주희가 만난 사람들 보조 MC로 쓰는데 올해는 기회가 좀 일찍 왔네요. 내일 직접 국장님이 보조 MC 테스트를 봐서 뽑으신다니까 준비들 해오세요. 게스트